얼마 중에 한국 시간인지 미국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간이겠지. 10월 15일 전 한 새벽 1시입니다. 네, 지금 여기는 뉴욕. 지금 뉴욕 와서 첫날입니다.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오늘 왔고요. 내일 공연입니다. 내일 뉴욕 공연이고 이제 벌써 미국 매니페스토 투어 마지막 공연이네요. 오랜만에 고향 땅 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재밌게 놀고 또 오랜만에 진짜 오랫동안 못 왔던 고향 땅 좀 많이 즐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. 무엇보다 팬분들이랑 이제 이렇게 저희만의 팬분들이랑 이렇게 해외에서 뭔가 한 게 처음이니까 조금 뭐랄지 신선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다. 되게 뭔가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두고 보면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느낌이 아니었고 뭐 전체적으로 미국 일정이 되게 여유로운 편이었긴 했지만 그만큼 조금 그냥 즐기고 있는 것 같다. 조금 그냥 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잘 뭐 매 투어도 매 콘서트마다도 매 도시마다 너무 반응도 좋고 너무 같이 잘 재밌게 놀아주신 느낌이라 되게 행복하게 매 순간 그냥 즐기고 그냥 같이 막 뛰면서 놀고 오는 느낌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다. 요즘 되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 든다는 게 되게 매 순간이 재밌는 것 같다.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지금 거의 미주 투어 끝나고 이제 한국 돌아와서 아마 잠깐 있다가 바로 일본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정말 기대가 되고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함성 금지라는 게 조금 너무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일본에 계신 팬들도 엔지니어분들도 처음 만난 거니까 그만큼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재밌게 잘 공연을 마치고 왔으면 좋겠다. 일단 아직까지는 다들 다친 것도 없고 다들 그냥 무난하게 잘 관리 잘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다. 뉴욕 와가지고 오늘 스테이크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. 너무 맛있었어. 진짜 너무 맛있었던 것 같고 뭔가 되게 어릴 적에 조금 많은 기억들이 다시 새록새록 생각난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분명한 것 같다. 되게 뭐라 해야지? 여러모로 재밌고 되게 그런 시간들인데 이제 곧 있으면 뭐 시상식도 할 테고 이렇게 다시 돌아갈 테지만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려고 한다.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면서 여기 계신 팬분들이랑 좋은 추억 잘 만들고 하고 또 저희 가서 저희 계신 팬분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고 뭐 요새는 좀 되게 이렇게 현재 상황에 되게 집중하면서 되게 현재 상황을 되게 즐기는 방법을 많이 배울 것 같다. 그렇고 그냥 뭐 재밌는 것 같다.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생각 이상으로 너무 힘들다기보다는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커서 나도 좀 신기한 것 같은데 그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나도 재밌게 즐기고 미소이 주지 않나. 그냥 지금 당장 행복하다는 말밖에 할 게 흐려 없긴 한데 단지 조금 아쉬운 건 한국 돌아가서 국밥이나 좀 먹고 싶다 그 정도. 그리고
아, 누구요? 오랜만에 와서 없었던 갬성까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. 뉴욕은 진짜 몇년 만인지 모르겠다. 한 6년? 7, 6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. 6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. 아, 오랜만에 오니까 진짜 또 다른 기분이고. 또 이제 아티스트로서 미국에 온게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예전에 다 봤던 도시들이었는데도 지금 뭔가 바라보는 게 다르다고 해야 되나? 느껴지는 게 다르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게좀 있는 것 같고, 그냥 일본 가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. 되게 가봤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충분히 지지 좋겠다. 내일 공연도 무사히 잘했으면 좋겠고, 애들도 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, 그냥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좋은 추억이라 생각, 좋은 추억으로만 남는 투어가 됐으면 좋겠다. 남은 내일 공연도 열심히 할 예정이고, 열심히 잘해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팬분들이 다시 다음 공연도 오고 싶게끔 다시 우리가 계속 함께 놀고 싶게끔 열심히 해볼 예정이다. 그러면 내일 공연도 열심히.